가장 애착이 가는 거는 첫 번째 제품이에요. 처음에 뭐 만드는 방법을 전혀 몰랐으니까 없던 거를 새로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, 그리고 만들었을 때 얼마나 보람이 있는가를 제품 만들 때마다 느끼게 됩니다. 기업이라는 게 몇 가지 표기 방식이 있는데요. 앙트러프러누어라고 말하는 게 바로 그런 일으키기 자, 허법자를 씁니다. 무에서 유를 만든다. 컴퓨터 고아인이라는 것 자체가 영역이 존재하지를 않았던 거를 사실은 이 안랩을 통해서 만든 겁니다. 우리나라에 없었던 영역이거든요. 그리고 우리나라에 없었던 회사,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없었던 백신이라는 그런 제품들, 그렇게 거의 매순간 없던 것을 만들고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하고 그 과정의 연속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컴퓨터 바이러스가 매년 두 배씩 늘어나는 상황에서 의사는 저 말고도 좋은 사람들이 많지만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은 저밖에는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필요한 일을 하자 결심을 하고 의대 그만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거죠. 어떤 분들은 지금 큰 회사만 보고 저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. 제가 처음에 중소기업으로 정말 조그맣게 시작해가지고 처음 깨달은 게 물건 파는 게 아니라 돈 받는 게 더 어렵습니다. 물건 팔고 달라고 하면 돈을 안 줍니다. 몇 달 걸리다가 나중에 6개월 어음을 끊어줘요. 지금 당장 직원한테 줄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할 수 없이 또 그걸 가지고 은행에 가서 어음깡을 해야 됩니다. 근데 어음깡도 안 해본 사람은 모를 거예요. 그게 얼마나 어렵고 원치가 없는지. 그래서 고생고생해서 겨우 또 어음깡을 하면 미리 선이자를 엄청나게 높은 이율로 깎아서 어떨 때는 거의 절반 현금밖에 못 받습니다. 그 피눈물 흘리면서 그 돈 받아가지고 겨우겨우 가야 되는 거거든요.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. 아직도 그 제대로 이익도 내지 못하고 매출 규모도 작았는데 덜컥 100억 원 줄 테니까 팔라는 겁니다. 그때 고민이 많았습니다만 그건 옳지 않은 일이다. 백신은 또 컴퓨터 보안은 국가의 기간 산업과 같은 것이니까 외국에 넘길 수 없다. 그래서 거절하고 그 다음 날부터도 계속 은행에 돈 끌어다녔던 기억이 납니다. 벤처기업가 중에서 약한 사람은 없습니다. 가지고 있던 것 다 던지고 아무도 모르는 미지의 세계에 뛰어들어서 도전하는 게 벤처기업가고, 저는 이미 말로 주장할 필요 없이 그렇게 살아온 것이 다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.
지금까지 정치가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고 전력을 다했던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.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진영 정치 문화에서 벗어나서 이상적인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사회가 가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,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 일에 매진하는 것, 그것이 실용정치의 모습입니다. 예, 고생하셨습니다.